두 번째 편. 골드를 전 불고 최대 체력 14. 덱에서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이번에도 수호구자니까 대충 흘려보내기 쉽고 가면 되겠죠. 강화, 강화, 엘리트, 엘리트. 카카색 아까 도망가더니 가지 흘리고 가는데. 가지를 흘렸다고? 주우러 가야겠네. 아야. 아까 전 그 첨탑은 우리 사명대 중 가장 약한 녀석이었다. 아니 패턴 개꼬였네. 아, 첫 맵에서 왜 이렇게 맞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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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지옥검이지. 카드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좀. 아, 좀 분위기 싸네. 아니 카드 제발 이러지 말자. 더럽혀짐. 전투장비 혈류 대검. 혈류색 빨리 또 나온다. 그제서 놈. 아, 몸답.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카드가? 아유 쓰레기겜. 식권. 얼알 난관. 난관 불주야 기중 타격. 허미 타락색. 아이 타락.
아, 왜 수호자인데 타락 나고 날려, 씨. 지금 대기 통대 같지만 타격을 전부 가리고 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대기조 마술입니다. 뭔 소리야 대체? 그 뭐 얼굴 가리면 잘생겨 보였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구만. 열받은 완타단. 화염포션 연소 전투장비. 변실로봇 잡으려면은 전투장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연사 혈류라도 해야 되나? 포션은 좋다. 근데 흘려보내기 믿었는데 아, 솔깃해. 타락. 타락색. 또 돌아야, 또 돌아. 또락, 또 돌아. 무감 금속화 난관의 생 무감 금속화 딜이 없네. 북할 대검 있는데 발화 안 나오냐. 아니 지금 개똥대기인데요. 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도 심장 안 가도 된다. 없으세요. 상점 가서 미트볼 얻어 먹고 엘리트 좀 피하고. 다리 문 밖 나오면 진짜 신고할 거다. 메가 크리덱에 날아온 의문의 이메일 한 통.
바다 넘어 슬레이더 스파이어를 즐겨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 아, 대검필걸. 어? 이 감각은 바로 뒤질 것 같은데. 스킬 카드 넣어야지. 어? 연소 주고 불피할까? 타락은 밥줄이라 못 줄 것 같고. 에라이. 야! 무감각이 이 쇠. 완타시 비딜 짱짱쇠다. 지옥에서 돌아온 연소. 20딜. 혈류가 간신히 날 살리고 있어. 진화 못 뽑을 것 같으면 난관이 쓸모가 없을 텐데. 코스트 그지가 지났네. 가다. 지옥불. 이제 저거 누가 잡냐. 고마워요 이중타격맨. 뒤져! 힐하지 말고. 열받게 하네. 대검 불조약 대학살. 아니 대검 있다고. 대검 말고. 답이 없네 이거. 어떻게 이기지? 몸방이라도 나와야 숨통이라도 틀 것 같은데.
개동대기구만 이거 강화할 것도 없네. 병 뽑서. 아, 까먹었다. 시공 까먹었다. 어서오세요. 이거 킹 뿜기밖에 답이 없구만. 이제 킹 뿜기님께서 캐리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길. 아 아니 개똥개. 완타 전함 전체. 부카를 무빙으로 피하네. 아야 어지러움. 보스 볼로 잡냐? 못 잡. 진화 줘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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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왜 불러? 뭐야 일어나. 야 지금 왜 자고 있어 엄마. 밖에 불났어. 일어나 빨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네. 안돼 불풍기 가져간다. 야 어떤 놈이 불풍기 가져가. 어떤 놈이야 누구야. 앞에 놈이야 뒤에 놈이야. 너지. 오 다행이다. 혈류야 해냈구나. 혈류가 몸 던져서 나가.
이제 타력 써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 감수 절대적인 힘 지옥불 실력겜 절대적인 힘 뭐 절힘 없으면 잡지를 못해야겠는데 절힘 넣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극혐 초커 초커 아니면은 표식 진화 없어서 표식 구릴 것 같은데 또라미드 아까 또돌아 또라미드 표시 극혐 차라리 또라미도 할래 아 왜 자꾸 폰 화면이 켜지지 제거나 죽하자 아 지금 덱 아유, 3코덱이라 난난기 이따구로 해야 되는데. 네, 난난기라도 써야 되니까 난난기라도 강화를 하고 일단. 환장하겠네. 없었어요. 칼레 바지 어? 진화 뽑자 혈안 진화 어 발이 다 뽑았네 소상인을 도와줘요 진화는 있어야 되는데 포션 사자 아 잠 좀 자자 아니 밖에 불이 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어 그러다 죽는다 진화야 맞아 내가 불 다 질렀어 너 빨리 나와야 돼 어 진짜 나왔네 불 질르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진화 필요한가? 진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룬피라미드라서 부상 못 버리잖아. 아, 진정하세요. 지나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진짜 필요 없어. 아, 깨워서 꿀잠 자다 나왔는데 필요 없대 망할 놈. 응, 필요 없어, 돌아가. 난관 극복 써도 부상이 되게 안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음. 자라. 단판에 다시 와라. 병장님, 죄송합니다. 목표 잘못했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야, 너 지금 근무 아니야? 난관 쓰면 핸드 터진다. 아유. 징끈 필요할란가? 기사 한 장 더 나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니, 휴대폰 화면 왜 자꾸 켜지지? 야, 뭐야 이거. 드디어 미쳤나? 우리 휴대폰이 달라졌어요. 띵띵띵띵띵띵. 흘려보내기를 강화할까? 폰멜 타격을 강화할까? 기사회생을 강화할까? 폰멜 타격이 낫겠지? 아닌가? 기사인가? 큰일났네. 아, 이걸 이렇게?
절임 소유자 중에서 흠이 이게 누가 봤네. 점프 난관한 게 없을까? 난관이 지금 핸드 너무 많이 먹네. 그래도 불분기 없애는 게 나을란가? 병불 쓰레기. 흠이 3개 먹어도 되나? 3개 먹기에는 체력이 없지. 여기서 휴식 여기서 휴식 하더라도 풀피가 안되잖아. 그래도 이거 3개 보고 전천이나 단추나 하고 신성 필요 없지. 비밀기술 비상단추 아님 제발 감사합니다. 이중타격. 아 근데 이것도 딜을 딜없긴 하네. 왜 또 왔어? 전투 체면도 지금은 딱히 안 좋겠다. 자다 깨서 잠이 안 오는지라.
이러면 핑핑은 잡았고. 기사 타도 상관없고. 핑핑이 잡았으면 이제 나머지도 다 잡은 거죠. 카카가 도노데카보다는 어렵긴 하겠다. 아, 도노데카면은 이긴 거지. 얘는 좀 진화 아쉽긴 하다. 아이, 까만 수달님 감사합니다. 뭐야, 난관만 3장 나왔어? 야, 기사생 어디 갔어? 아, 조졌다. 비상단추를 이번 턴에 써야겠는데. 그래야 핸들을 비우지. 그래서 무감 쓰고 난난기. 야, 내가 이겼다. 데카 허접색. 새 영상을 하자고요. 와, 네, 숙사 해봤자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조회수 안 나와서 돈 뺏기는 거 아니야. 한판 남았다. 아, 조졌다. 망했다. 한판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데.